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소연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장 초반의 약세를 이겨내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의 등락에 계속 변동성 높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인지 코인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매일 일희일비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와중에 역대급 실적을 자랑한 인텔이 한 주 내내 8%대 넘는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 지수의 움직임을 자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죠. 미국의 근원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고 우리 시장 역시 기분 좋은 흐름으로 출발할 것으로 저 역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8월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서울경제TV 실시간 유튜브 함께하시면서 시장 대응책 꼼꼼히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쭉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은 한 주의 첫 주, 한 주의 첫날 월요일, 그리고 7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증시 8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SNC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 시장 한번 복귀해 볼까요? 네, 일단은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가 2% 가까이 가깝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CPI나 PPI에 이어서 페드가 가장 좀 선호하는 물가 지표 중 하나인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 PCE 지수까지 시장 예상치인 4.2%를 하회한 4.1% 상승을 하면서 경기 연착륙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오른 점이 좀 시장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6월 PCE 지수까지 좀 좋게 나오니까 뭐 국제 금리도 좀 하락세를 보였고 수심이 좀 회복되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역대급 금리 인상을 좀 보여줬지만 최근 이제 기업들의 호실적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둔화 그리고 강한 고용 시장들이 좀 이뤄지면서 골디락스가 왔다는 이런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올해 연말까지 지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 좀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좀 저지할 수 있는 이런 요인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흑해 곡물 협정이 좀 중단된 이후에 곡물 가격이 지금 상승할 전망이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좀 옥수수나 이런 밀, 이런 생산량이 작년보다 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랑 뭐 육로를 통해서 이제 해상 통로가 아닌 좀 우회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물가에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유가도 이제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이제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보는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 뭐 이제 주요 경제 지표들을 이제 9월, 10월 정도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이제 패권 전쟁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부분도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요소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제 주요 광물들을 좀 손에 쥐고서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상황이고, 미국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자체를 좀 수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8월 중순이 좀 오기 전까지 중국에 대한 이런 미국의 중요 기술 투자를 좀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서로 지금 이양 물고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은 가운데 있긴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난처한데 외교적으로 좀 잘 풀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중국은 러시아랑 좀 계속해서 붙고 있고 그리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동맹을 더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8월 18일 이제 워싱턴 DC 인근의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캠프 데이비드 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교적인 상례성이 가장 좀 높은 곳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아직까지 외국 정상을 초청한 적이 없다고 하고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주요 경제 안보나 그리고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 등에 대한 협력 방안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제 10월에 중국을 일대일로 행사에 참여한다고 하니까 미국 측도 동맹 강화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일본에서도 하나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본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동안 일본은 10년물 국채가 0.5%를 넘어가면은 일본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좀 무제한 매입을 하면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쳐왔었는데 이제는 1%의 매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축으로 좀 방향을 선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동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5개월 연속 2%를 웃돈 점과 역대급으로 좀 저평가되었던 엔저를 잡기 위한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한때 2.4%까지 급락하기도 했었고요. 유럽에서도 금리를 지금 계속해서 인상하면서 긴축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일본까지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이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혜성 전문가가 이렇게 전해주신 이렇게 말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물가 지수가 최소폭으로 올랐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상당히 좋았고 우리나라도 성장주 많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 미국에서 2.2% 올랐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시장 반도체 지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중국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찰이 있다 그러면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고 오히려 또 방산 관련주나 이쪽이 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고 일본에서 이제 엔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엔저로 가면서 일본 가는 여행객들 수요가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뭐 저가 항공사들 이렇게 임팩트가 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애플로 좀 넘어가 볼 거예요. 애플 주가 보니까 말이죠 200불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지금 이제 200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애플인데 애플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애플은 이제 또 이번 주 목요일에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예정되어 있는데 월가에서는 지난해보다 실적이 이제 좀 나빠졌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호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4월부터 6월까지 이제 미국 내에서 아이폰 점유율이 55%로 지난 1분기보다 3% 포인트 높아졌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10대들 사이에서는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뭐 가난하다거나 루저로 보는 이런 낙인들이 좀 형성이 되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던 점이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지금 올해 들어서만 거의 5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이제 인도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점이나 앞으로 나올 이제 비전 프로 그리고 애플 GPT 등에 이어서 좀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인텔도 6% 넘게 급등을 했죠. 인텔도 6% 넘게 급등을 했는데 잠시만요. 네. 이제 인텔이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지금 6개 분기 내내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를 했고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날 전반적으로 전부 다 괜찮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날 2.2% 상승을 했고요. 이런 와중에 지금 AMD는 2028년까지 인도에 4억 달러가량을 좀 투자하고 벵갈루르라는 이제 기술 허브 지역에 최대 규모의 디자인 센터를 건설을 하면서 3,000개의 엔지니어링 일자리를 창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애플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 인도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날은 좀 팔란티어라는 기업이 팔란티어라는 이제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장에서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월가의 유명 분석가 웨드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팔란티어를 AI 업계의 메시에 해당한다면서 극찬을 좀 퍼부었었는데요. 웨드부시가 이제 팔란티어를 가장 좋게 본 점은 이제 고객과 협력해서 제품을 좀 배포를 하면서 작업 흐름도 최적화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좀 통합해서 운영 결과를 신속하게 생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10년 동안 AI 혁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란티어까지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뭐 오늘 크게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 테슬라도 많이 올라갔고 넷플릭스도 그랬고 그리고 태양광 업체죠. 퍼스트 솔라 여기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오늘 관련돼서 우리나라 주가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비트코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쯤 되면은 한번 좀 큰 상승폭을 보이면서 이제 좀 튀어올라줄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여전히 3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지금 계속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지금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는 모습은 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좀 크게 튀어오르게 할 만한 이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좀 하락폭을 더 키우지 않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이제 일부 알트코인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면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제 급등한다고 이 코인도 60%, 70% 상승할 거라고 고점에서 매수하지 말아라. 어차피 이 코인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코인이 아니었기에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지극히 적다. 이런 코인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극히 드물고 굳이 리스크를 안으면서 투자했다가는 이제 계좌가 좀 크게 다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암호화폐 시장 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이렇게 뉴스를 외신을 보다 보니까 축구 선수죠 메시 선수가 미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유니폼에다가 크립토커런시 관련되는 이제 광고 이런 거 문양을 넣어가지고 야 여기 좀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뉴스를 좀 만들고 있는데 바이낸스도 보니까 말이죠 뉴스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네, 이제 바이낸스도 뉴스가 또 나왔는데 이제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측에 좀 기각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는 이제 지난 3월에 바이낸스가 상품 거래 규정 핵심 조항 8개를 좀 위반한 혐의로 기소를 했었는데 이제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 혐의 중 일부가 CFTC의 관할을 넘어섰다는 이유에서 기각을 요청했다고 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의 이제 가상자산 규제법,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미카의 도입으로 프랑스가 지금 크립토 허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는 발전적인 규제 환경이나 웹3를 발전시킬 이런 인재, 그리고 우호적인 펀딩 환경 등에서 계속 부각을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지금 가상자산이 시장이 좀 겨울을 맞고 있는 와중에도 프랑스만은 지금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좀 줄지 않았고 회복 탄력성도 뛰어났다는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 내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을 포용한 이런 태도나 그리고 투자들을 계속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암호화폐나 IT 이제 기업을 좀 겨냥을 해서 북한의 해킹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에스토니아의 암호화폐 기업인 코인스페이드가 지난 22일에 북한의 해킹 공격을 받아서 3,730만 달러, 하나로 약 470억가량을 도난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이제 해커 조직인 이제 라다루스라는 이런 해킹 단체인데
2014년 미국의 소니 픽처스를 해킹한 이후부터 계속 전 세계에 지금 대규모 피해를 이렇게 안기는 중인데 이번에도 라자루스라는 이 조직이 배후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코인스페이드 측은 이제 자사의 대응 전담팀과 이제 국제 사이버 보안 기업과 협력해서 배후로 추적하고 대응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에스토니아 법 집행기관에 공식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이제 밝혔다는 이슈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를 좀 하시는 이제 모든 시청자분들도 이번 주에 모두 화이팅 하자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월요일 장 이분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정선호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 황제주 9일 천하 빠르게 방전된 2차 전지를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종목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3% 넘게 올랐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둘 다 뭐 8%, 12%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떤 헤드라인으로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와 비롯해가지고 포스코그룹이라든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개인분들께서 정말로 많이들 불안해하실까 생각을 해요. 보통의 시가총액 상위군의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급등색을 보여줘봐야 뭐 한 3%, 5%, 많은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동일한 하락 패턴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하락,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개인들이 이제는 2차전지가 끝이 아닌가, 뭐 무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서울경제TV에 처음 방송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쉽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에 지금 한 50%, 60% 정도의 상승이 더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하락들,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 종목들의 하락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대다수의 흐름이 지금까지 비슷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MSCI 지수에 편입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간다 하더라도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MSCI 지수 편입 전에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구간대, 그러면서 동시에 플러스로 어디를 터치하냐고 하면요, 전고점 지지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 7만 원 구간대를 터치를 하면서 21만 원 정도까지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MSCI 지수 편입 전에 급등을 했다가 동시에 급락을 하는데 터치하는 구간이 어디다? 20일 이동평균선과 동시에 전고점 구간대인 약 5만 5천 대를 지켜냅니다. 지켜내면서 추가적으로 약 2배에서 3배 정도, 13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시젠 역시도 급등
급등하다가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급등하다가 하방이 나와준 이후에 20일 이동 평균선과 전고점대 대략적으로 한 4만 원대를 지켜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16만 원까지 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런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것이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100% 간다라고 확답은 질 수 없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게 신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라가 아니고 보유자의 분들은 어떻게 보유하시면 좋겠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일단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이 나와주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터치한다. 20일 이동평균선과 전고점대를 지켜내는 약 100만 원 정도 구간이겠죠. 100만 원 정도 구간대를 일단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과거 MSCI 지수에 편입됐던 이 종목들, 기업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전체적으로서의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100만 원대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모멘텀이 다양하게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쉽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곧 자회사의 상장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고 있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시장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언제 상장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장 일자가 정해진 게 다가오는 8월 아니면 9월입니다. 근데 8월에서 9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가 또 이제 이슈가 있어요. 방금 앞에 얘기했던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 8월 11일이죠. 8월 11일에 이것이 결정난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가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MSCI 지수 편입 모멘텀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회사의 상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을 같이 동반 상승으로서 이끌어가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회사 상장을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죽는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상장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따따상이라고 합니다. 이 따따상이 이슈가 되는 게 과거에는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 대비해봐야 100% 정도의 최대 한계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장하자마자 몇 퍼센트? 400%까지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에서 뭐 합니까? 에코프로라는 기업에서는 자회사를 상장을 코앞에 두고 이것을 뭐 한다? 에코프로의 주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서의 수급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우리가 이 종목을 움직일 때 있어서 특정 주체라고 하죠.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아니면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 되었던지 특정 누군가가 주가를 롤링하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뭐예요? 올려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따따사 400% 지금까지 증시에서 뭐예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많았고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많았지만 400% 따따상 이게 변경된 이후에 달성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정말 에코프로가 이 따따상 처음으로 달성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상장이 이 따따상 처음으로 달성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를 지금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다라는 건 에코프로를 앞으로 향후 최소 못하더라도 뭐예요? 주가를 강한 상승세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약한 반등이 되었던지 현재 구간대를 지켜내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되었던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줘야 된다. 2차 전지주는 끝나지 않았다. 2차 전지주는 더 갈 수 있다. 아직도 사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줘야지만 향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까지 연결된다는 점 이것을 봤을 때는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전에는 에코프로를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매수하라가 아니라
보유자분들 좀 대응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뭘 보면 좋냐, 2차 전지주의 상승 모멘텀 지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보시면 좋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한 또 상방 모멘텀,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좀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대응하기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정선호 대표님과 아주 화이팅 넘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이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특히나 말씀해주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8, 9월에 상장이 임박되긴 했지만 오너리스크가 네 아직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꼽아봐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투자 키워드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너리스크라든지 사실상의 이 리스크, 신규 상장주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게 존재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따따상이라고 하면 상장되자마자 공모가가 대비 400%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는 상장 이후에 따따상을 기록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바로 급등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버넥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버넥트라는 종목에 이제 분봉 차트를 우리가 보고 갔을 때 이 버넥트라는 종목도 역시나 신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되냐?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따따상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만약 따따상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더 큰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차피 뭐합니까? 정말 따따상을 간다 해가지고 400% 이상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뭐하느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갖기 때문에 어차피 못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반사이익 수혜주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종목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의 이러한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냐, 같은 섹터라든지 아니면 같은 테마 뭐 이런 것들로 연결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이 섹터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한다?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 에코프로 역시도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전고체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뭐 때문에 자회사라든지 밑에 이 종속회사들을 통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에코프로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분사가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받았던 뭡니까?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급이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오르지 못한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 오를 수 있겠다 좀 보시면 좋고, 특히나 지금 이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보통의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크게 간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기 시작하는데, 최근 이제 LS라든지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그룹, 이 두 가지 그룹도 뭐합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니까 후발주다 하면서 포스코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LS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LS라든지 포스코 같은 그룹 역시도 공동된 모멘텀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사업,
생산 이런 것들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8월, 9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현재 시장에서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이 관련 테마 섹터의 수급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게 아닌가. 뜨겁게 달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했을 때 오히려 야, LS가 갔던 이유가, 포스코가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도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동반 상승 모멘텀으로서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좀 삼아봐야 좋지.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려고 내가 기다릴 거야. 아니면은 2차전지 관련돼 있는 다른 테마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이 MSCI 그다음에 상장, 이 모멘텀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날짜가 8월로 나왔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다음 달에 강하게 이슈가 될 거는 이 모멘텀이 모여있는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이 전구체 사업 쪽으로서 좀 눈여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 8월 달에도 여름 휴가비를 벌기 위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그와 관련된 업종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와중에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된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수산화 리튬, 뭐 탄산 리튬, 니켈, 하이니켈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된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도 우리 대표님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에 있는 게 많아요.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 리튬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의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하이니켈 전구체 이쪽이 굉장히 저가 매수 물량이 많다, 바닥주가 많다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소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소니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늘 제가 말하는 게 2차 전지의 종착점, 지금은 생산이 이지만 이제 생산이 보통이 하고 나면은 주기가 몇 년, 수명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가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이 2차 전지 끝물이 아닐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니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무엇을 발표하냐고 하면은 이 폐배터리도 폐배터리인데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뭐 한다?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모멘텀,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모멘텀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소니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모멘텀, 이제 하이니켈이 아니라 하더라도 리튬으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럼 하이니켈, 리튬, 이제 뭡니까 폐배터리까지 2차 전지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세 가지 섹터 모멘텀이 다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올라가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강한 상승 시세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말했다시피 자회사를 통한 폐배터리 밸류체인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정말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선 강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보면은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3,500, 4,000원. 지금 다시 좀 시장이 무너져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 구간대가 제가 봤을 때 주가의 최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봉, 주봉, 월봉을 봤을 때는 이 최저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정말 신고가 패턴까지 노려봤을 때 7,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적어도 열린 구간이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크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니드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3,000원대로 잡고 지금 구간에서 잘 분할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소니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럼 딱 한 종목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엠드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EN드림이라는 종목이 상호를 변경한 종목인데요. 사실상의 이 에코엠드림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시만 먼저 보고 가도록 하면은 이미 저가 대비죠. 15,000 대비 53,000원이에요. 대략적으로 3배,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눌림이라는 종목은 리스크는 가지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만 에코엠드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제대로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대장주다, 1등주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에코엠드림이에요. 이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막 찾아봤을 때는 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에코엠드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모멘텀이 부각될 만한 종목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 소니드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서 뭐가 됐다고요? 이 전구체를 이제 개발 생산하는 걸 확보하는 거지, 에코엠드림 같은 경우 애초에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소구경 전구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 소구경 전구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이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차트가 리스크는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방 추세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켜주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보통 우리가 전고점의 지지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000원, 3,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너무 이제 단기 안에 다이렉트 올랐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손절가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25,000 만약에 이탈한다 리스크 큽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을 노려보면서, 신고가 패턴을 보통 전고점 대비 50% 정도를 더 목표가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함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일면은 2차 전지 이야기로 문을 열어봤고요. 하이니켈 전구체 두 가지 종목, 소니드와 에코엔드림까지도 공략을 해봤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도 두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두 번째로 펀더멘탈로 현대제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삼성중공업부터 먼저 좀 볼까요?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사실은 뭐 대우조선해양이 이름 바꾼 한화오션 주가가 인수 이후로 아주 강했었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삼성중공업은 반등을
전고점 이상으로 반등을 했고요. 하나 오션은 전고점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성중공업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제가 삼성중공업 지금 한 달, 한 달 반 만에 벌써 한 세 번째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얘기를 이렇게 드리느냐. 제가 계속적으로 레이더 이렇게 보면서 아, 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하고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서로 갈 길이 지금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게 차트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보시죠. 이쪽은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은 위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래도 LNG선이나 메탄올 추진 에탄올 추진선이나 이런 걸로 관련돼 가지고 뭔가 모멘텀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선 업종 내에서도 주가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제목을 보니까 거기 수주와 실적 모두 가져갈 23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니까 딱 요 세 가지로 줄일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Q, 물량이죠. 물량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고 하나는 또 P, 선가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얘기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믹스라는 겁니다. 믹스라는 게 뭐냐면 고가 선정이 좀 많아지면 저가 선정이 작고 고가 선정이 많아지면 어떻죠? 마진이 좋아집니다. 아까 현대중공업이 현대미포조선이 주가가 못 올라오는 이유가 아마도 이런 제품 그러니까 선박 믹스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을 못 따라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주와 실적 모두 양호하다. 그래서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금년에 2천억 원인데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하반기에 카타르에서 2차 LNGC 이 물량을 좀 기대를 하고 있나 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수주 관련해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던데요. 지금 수주 상황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7월까지 보니까 연간 95억 불 이렇게 수주를 목표로 해놨는데 3분의 2 정도를 벌써 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성을 한 게 그냥 막 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저가 수주에서 달성하는 게 아니고요. 수주의 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주의 질 뭐가 좋냐. 최근 수주한 컨테이너 16척. 그리고 메탄올 DF 이런 걸 적용해가지고 선가도 높고 할인도 잘 안 해준답니다. 그리고 보통은 헤비 테일, 그래서 헤비 무거운 거죠. 테일 꼴입니다. 뒤에서 많이 받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인도할 때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구조에서 선수금을 지금 많이 받는 구조로 계약 조건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선수금을 많이 받으면 어쩌죠? 여러분도 이제 사업하시고 장사하다 보시면 먼저 선수금 받으면 현금이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상당히 지금 좋아지는 사이클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가 꾸준히 5월부터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8,950원, 9,000억. 9,000원까지 거의 왔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저희가 그 주가를 얘기했을 때가 이쪽부터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크게 들어왔었고 거래량이 쭉 이어지고 있다가 다시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많았는데 이쪽의 거래량의 이 평균을 보시면 이 좌측에 5월, 6월의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습니다. 뭘까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지금 모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보시면은 많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야, 여기서 지금 이걸 좋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PBR이 뭐 밴드로 봤을 때 2배를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고 제일 하단으로는 뭐 0.8배 이하까지도 갔었던 이런 주가인데 지금 많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왜 쳐들까요?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선 피크 사이클이 아직도 몇 년 남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고 밸류, 고 PR, 고 PBR 여기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익이 많이 나면 이거 전부 다 내려오는 그런 저 PBR, 저 PER로 내려갈 수 있다. 아니면 평균 정도로 내려갈 거다. 그러면 몇 년 후에 좀 팔아볼까?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이 조선 업종 내에서는 한화오션이 제일 높습니다. 그때도 제가 제일 높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아무리 센티멘트 좋아도 한화오션 말씀을 덜 드리고 있는데 3.9배
PBR로 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현대중공업 아까 주가 어땠죠? 계속 밀리고 있죠. 2.2배입니다. 2.2배 조금 밀리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이런 조선사 5개에 비해서는 가운데 정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PBR 2.0배 이렇게 있고요. 현대미포조선 1.6, 한국조선의 0.9 이런 순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화오션을 좀 따라잡을 수 있는 밸류에이션 여력이 좀 있다. 오히려 한화오션은 조금 더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목표 주가하고 그렇게 괴리율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단 제목을 목표 주가 괴리율은 안 넣고 목표가가 상향 추세에 있다. 이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좋은 삼성중공업을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식 펀더멘탈 주식입니다. 현대제철 상당히 무거운 주식이죠. 현대제철 오늘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하나 보시죠.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은 현대제철 주가의 볕드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연초 대비해가지고 보시죠. 현대제철 파란 점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 점선으로 여기 밑에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처져 있는데 목요일 금요일 주가가 약간씩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철강주 중에서는 사실은 저는 계속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렸었고 세아베스틸지주 요 두 종목만 말씀을 드렸었죠. 풍산은 철강보다는 주로 방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밑에 동국이나 현대나 고려아연은 제가 거의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마침내 현대제철을 언급을 하는 이유는 주가가 뭐 실적도 약간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15% 정도 좋았습니다만은 주가가 약간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는 하반기 중국 경기에 좀 그 초점을 두고 보자. 국내에는 별거 없는데 어쨌든 지금 판가가 다시 5월 말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해가지고 2분기는 좋았습니다만 3분기 별로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지만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기준금리도 인하하고 국채도 뭐 1조 위안이나 이렇게 찍어내고 있고 중국 이제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결국은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좀 수요를 좀 보자 이런 얘기도 하나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출근하면서 보니까 LH에서 이제 관여한 이 공사 15개의 공사 현장이 지금 보니까 설계, 감리 잘못됐고 철근이 좀 덜 들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몇 년 동안에 보면 HDC 현대산업개발도 사고 났고 GS건설도 사고 났고 여러 현장들에서 지금 뭐 이런저런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리고 규제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좀 강화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철근을 더 써야 되죠. 누가 철근 만들죠? 바로 이런 전기로 업체입니다. 현대 제철이 철근을 많이 쓰고요. 현재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죠. 차트 아주 재미없었죠. 재미없었는데 웬일입니까? 목요일날, 금요일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습니다. 주가 밑에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죠?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안 봤습니다. 이제 좀 볼 타이밍이 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하단에서 크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0.2배 수준에서 지금 뭐 거의 진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현대제철 0.2 PBR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제가 지금 하단 제목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ROE가 4.9% 그러니까 거의 5%입니다. 5% 대비해서 PBR 0.2배 반도 안 되는 지금 밸류를 받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세아베스틸지주 0.5배, 풍산 0.5배인데요. 제가 볼 때 ROE 5% 정도에 가 있으면 PBR도 0.5배 근처에 가도 누가 뭐랄 사람 없는 그런 밸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0.2배로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 0.9배입니다. 이것은 제가 때도 말씀드렸죠. 철강으로 볼 때는 한 0.5배 정도 되고 지금 2차전지 관련주, 리튬 가치 이런 걸 봐서 0.3에서 0.4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이 포스코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철강 밸류는 아니죠. 고려한 1.1배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현재 45,400원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대비 27%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중공업, 펀더멘탈로 현대제철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가 크게 오르면서 나스닥이 1.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일면 에코프로 황제주 9일천하 빠르게 방전된 2차 전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해서 관련 섹터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주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두 가지 종목 역시도 살펴봐야죠. 삼성중공업과 현대제철을 공략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